약은 약사에게. 아, 뇌가 궁금하면 우리 대도서관 잡쇄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 뇌과학계를 선도하는 뇌과학자 정재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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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자, 오늘의 잔멘토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의 정재승입니다. 어떤 학문인지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생물학적으로 타고났든 후천적으로 경험과 교육에 의해서 길러졌든 뇌의 변화가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그 사람의 사고와 행동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나인 이유,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 이 근본적인 원인의 가운데 중추에 있는 곳이 뇌입니다.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뇌가 아파서 정신질환 또 신경질환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해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뇌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처럼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 그래서 인공지능도 뇌가 그래서 이제 임상적인 응용, 또 공학적인 응용 이런 것들이 두루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뇌과학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직업으로서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그래서 미래에서 가장 이제 뜨게 될 그 직업 중에 하나가 또 뇌과학자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영화 중에 보면 노인분과 시사균 씨의 뇌를 팔까요? 그러면 정말 사람이 바뀌나요? 가능한가요? 일단 이론적으로 가능하고요. 네네. 그리고... 뇌를 바꾸면 그럼 교수님이랑 저랑 바꾸면 몸만 서로 다르지만 서로 바뀌는 거예요? 거절하겠습니다. 아, 아니, 저 괜찮은데. 실제로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개를요. 뇌를 바꿔치기 한 그런 이제 실험에 성공했고요. 사람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사람은 신경계가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아직 시도된 예는 없습니다. 근데 뇌는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뇌과학 연구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옛날에는 뭐 쥐라든가, 뭐 원숭이라든가 이런 동물을 대상으로 두개골을 열어서 뇌 안에 있는 구조를 파악하는 뭐 이런 연구들을 생물학과에서 해왔고요. 1994년 무렵 펑셔널 MRI가 처음으로 두개골을 열지 않고 우리가 뭔가 행동, 사고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 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레코딩하기 시작했어요. 그 역사가 한 23년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뇌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아, 그 기계 때문에요. 나는 동물의 뇌를 연구할까? 사람의 뇌를 연구할까? 사람의 뇌라면 뭐 펑셔널 MRI를 이용할까? 아니면 구조를 보는 뭐 스트럭처럴 MRI 뭐 이런 걸 볼까? 아니면 두피에서 뇌파라는 걸 측정해볼까? 아니면 그 사람의 행동을 뭐 물어볼까? 카메라를 설치해서 몰래 행동을 관찰할까? 뭐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그 사람의 뇌를 연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학이랑 좀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심리학도 그렇고 뇌과학도 그렇고 본질적으로는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전통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거나 물어보거나 아주 길게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마음을 읽으려고 했었고요. 뇌과학자는 마음은 인간의 뇌의 근간을 두고 있다라고 믿고 뇌의 구조와 기능을 통해서 마음을 이해하려는 그런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뇌과학이 우리가 겪는 여러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뭐 그런 솔루션을 좀 줄 수 있을까요? 뇌과학이 어디까지 온 겁니까? 사실은 이제 뇌가 갖고 있는 기능들이 너무 커서 우리가 뇌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밝혀낸 사실만으로도 꽤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살을 시도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뇌가 어떤 방식으로 기능하는가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 이제 자살 시도자들을 좀 줄여주는 이런 데 기여할 수도 있을 거고요. 뇌의 연구가 정말 더 진보하게 되면은 정말로 많은 것들이 바뀔 수가 있겠네요. 미래에는 우리가 어떤 모자 하나만 쓰면 지금 내 뇌의 상태를 시계를 보면 시계에 이게 다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랑을 고백하기에는 너무 감정적인 상태구나. 아, 그런 것까지 나와요? 혹은 사랑도 이게 뇌가 관여하나요? 물론이죠. 사랑은 뇌가 하는 거죠. 아니면 오늘 굉장히 회의 시간에 중요한 계약을 해야 되는 내 뇌의 지금 상태를 보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지 말라고 하네. 잠이 부족했고 지금 주의가 산만하다고 하네. 뭐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다 알 수 있는 거군요. 네. 뇌과학자에게 도움이 되는 전공이 있을까요? 미국은요.
학부에 네. 뇌과학, 뇌공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미국 전체 대학 한 350개 대학 중에 3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 대부분이 다 대학원 프로그램입니다. 네. 뇌는 굉장히 복잡한 기관이기 때문에 네. 이걸 연구하려면 예를 들면 수학이나 물리학 네. 이런 복잡한 수식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한다거나 뇌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자기가 분석하고 네. 모델을 만들고 이러면 프로그래밍도 되게 잘해야 돼요. 그리고 뭔가 뇌로부터 신호를 얻는 측정을 하려면 네. 뭐 전자공학 같은 거를 잘 알아도 좋을 거고 네. 뇌로부터 힌트를 얻어서 로봇을 움직이려면 네. 뭐 기계공학이나 로보틱스도 네. 알면 좋고 자기가 또 어떤 분야에서 일하게 될지에 따라서 네. 더 다양하게 공부하는 게 좋겠군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학부 때는 네. 좀 자유롭게 공부하고 싶은 이왕이면 기초과학들을 네. 혹은 공학이어도 아주 튼튼한 공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네. 대학원에 가서 뇌과학을 시작해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뇌과학자. 연봉은 어느 정도? 네. 네. 뇌과학을 공부한 사람이 회사에 가거나 정부 출연 연구소에 가거나 네. 아니면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거나 아. 이제 이런 직업들을 갖게 되고요. 네네네. 그 직업군의 연봉은 제 생각엔 얼추 생각해 보면 한 6천만 원 정도에서 오. 한 1억 5천 사이? 오. 요 정도 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네요. 인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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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지난달에 얼마 연봉을 받았는지를 네. 살펴보니 네. 이걸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까? 저 좋습니다만 네. 네. 실제로 연봉이 얼마냐고 하면 보통 한 1억 2천 정도라고 말하고 맞아요. 실수령액은 한 9천만 원 정도 된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네. 카이스트에서 한 10년 정도 일한 교수가 받는 월급입니다. 아, 그런데 네. 이제 교수가 되면 꼭 네. 이렇게 연봉만이 아니라 네. 뭐 세미나를 하기도 아, 하고 그렇죠. 자문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더 많은 돈들을 벌 수 있기도 하고요. 그럼요. 책 내면 네. 또 많이 팔리기도 하고. 맞습니다. 자, 뇌과학자 어떤 사람이 좀 어울릴까요? 우선 첫째는 네.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사람.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인간에 대한 호기심이 없는 사람은 이 뇌에서 얻는 결과들이 그렇게 신기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학문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 학문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네. 이론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 어떤 결과를 얻든지 이게 맞나? 너무 복잡하고 사람을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나? 그런 내용들이 막 중첩되어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도 실험을 해도 제대로 잘 안 나오고 네. 이런 상황에서도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학문적으로 탐구하려면 내가 좀 실험했는데 실패해도 이렇게 좌절하지 않는더라. 회복 탄성력이라고 하죠. 멘탈이 강하다는 예, 표현이 많이 예,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좌절하지 않고 예, 다시 도전하는 네. 이런 성격이 있으면 뇌과학을 잘할 수 있고요. 그런 성격이 있으면 뭐든 잘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